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이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처마의 빗물바지 끝에서 조르륵 조르륵, 조르륵 조르륵 빗물 흘러내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번에는 배용묵 작가의 단편소설 금단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낭독해드렸던 별을 헨다의 이전 작품이자 그의 첫 해방기 소설이지요. 이 소설은 보통의 단편보다 더 짧은 단편이지만 가슴에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남대문 거리에 나와 앉아 졸아가며 물건을 파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놓고 먹을까 팔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소녀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단 개용 쌀붕어 송사리 기름치 눈검쟁이 메기 웅덩이가 비좁게 모여들어 오구장단이다. 물줄기를 찾아 모여들기까지는 용하였으나 웅덩이의 물도 이틀이 멀 것 같다. 그대야 고작 대들림만한 놈도 몸을 자유로 세우고 활기나마 마음대로 칠 수 있을 그만한 여유도 없이 물은 절박하였다. 설 수도 없고 물은 탁하고 모두들 모로 누워서 숨이 막히는 듯이 대가리들을 내저으며 꼬리를 친다. 미운 게 맥이다. 그러지 않아도 탁한 물이었다. 남의 생각은 조금도 않고 제멋대로 꼬리를 휘저으며 그 탁한 죽탕물을 여지없이 흐리며 돌아간다. 볼수록 괘씸하다. 잡아 던졌으면 시원할 것 같다. 손을 넣었다. 아가미 짬을 단단히 붙잡기는 하였으나 꼬리의 요동이 무던하다. 굽실하고 내어두르는 바람에 감탕이 얼굴에 푹 뒤집어 씌운다. 움찔하고 놀래어 놓아버렸다. 놓고 보니 사람의 물결이다. 자전거가 지나간다. 자동차도 달린다. 개원의 들판이 아니오 서울이었다. 아침에 와 앉았던 그대로 남대문로 조응은행 지점에 벽돌담을 치고 앉아 있었고 무릎 앞에는 가져다 놓았던 그대로 그저 담배와 빵이 상자 속에 여전히 담겨 있다. 그제서야 연인은 조금 전에 휘주무시 졸리어 눈이 감겨오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꿈이었던 것을 깨닫는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 보았다. 감탕 한 점 묻어나지 않는다. 꿈? 꿈이었구나.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작년 여름 물마른 논귀에서 채로 송사리를 건지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그렇게 재미나던 고기를 채다 못 잡고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는 소리에 인젠 우리나라로 나가 살자고 부랴부랴 짐을 꾸리는 아버지를 조력하던 생각. 나오다가 되놈한테 짐을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서도 제 나라로 살러 나가는데 그까지 노까지쯤 대수냐고 어머니의 걱정에도 관심치 않던 생각. 제 나라로 나가면 옷도 입고 밥도 입고 다 잘 살게 되리라고 기뻐하던 아버지 생각. 별 생각이 다 떠오르다가 별안간 시장기에 가슴이 쓰림을 느낀다. 순간 생각을 더듬어 볼 여지도 있는다. 눈은 저도 모르게 상자 속으로 떨어져 빵을 노린다. 다섯 개에서 두 개를 팔고 남은 세 개가 어지간히 구미를 돋군다. 한 개만 먹을까? 그러나 손이 나가지 않는다.
금단의 빵이다. 한 개도 축내서는 안 된다. 생활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빵 다섯 개, 담배 열 갑에 가족의 생명이 달렸다. 날마다 팔아서 사보는 금액이 빤하다. 그게 다 팔려야 내일 아침 먹을 양식과 내일 쌀팔값, 담배값이 마련된다. 반쪽의 여유도 허치 않는다. 그런데도 날마다 요맘때면 눈앞에 마주 바라보이는 그 빵 조각이 얼마나 가슴 쓰린 식욕의 대상인지 모른다.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장사가 잘만 돼도, 날마다 하던 생각이 또 떠오른다. 잘만 되면 한 개쯤은 축내어도 괜찮을 것 같다. 제일 커 보이는 놈으로 하나 골라든다. 손이 떨린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사도 날마다 충분하지 못함이 뒤미쳐 떠오르는 것이다. 오늘따라 잘 되길 바랄 수가 없다. 언젠가 한 번은 그때도 참다 참다 못해 손을 대었더니 그 여울에 어머니가 혼자 몰래 아침을 굽는 눈치를 엿보았다. 생각이 더듬어질수록 손에 힘이 빠져나간다. 빵은 제자리에 도로 떨어진다. 얼마냐? 손님이었다. 빵에다 손가락질을 한다. 6원이에요. 두꺼비 잔등 같은 노동자의 커다란 손이 두 개의 빵을 움켜쥐고 12원을 던진다. 반갑다. 오늘은 아마 다 팔리려나 보다. 아직 이른 저녁때다. 해가 멀었다. 한계철이는 문제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 개만 남은 빵. 안타까운 식욕의 대상이다. 마저 팔릴까 보아 도리어 겁이 난다. 나 먹을 건? 번쩍 통하는 식욕이었다. 또 이 빵에다 눈을 건 손님은 없나 주위를 살피며 집어든다. 장사집 아이 하나가 마주 걸어온다. 빵에다 눈을 건 모양이다. 연인은 빵 쥔 손을 얼른 치마폭으로 감싼다. 빵이니? 다 팔았는데? 얼결에 대답은 하여 보냈으나 정말 먹나 하니 금시 피가 마르는 듯이 몸이 오싹인다. 팔까? 잠옷 후회스럽다. 먹어? 아이, 팔아야지. 망설이다 망설이다. 그만 놓고 만다. 별안간 아이들이 물건 담은 상자들을 들고 뛴다. 교통정리인 모양이다. 불이 나게 연희도 상자를 들어앉는다. 휩쓸려 오는 먼지 속에 잦은 발소리. 골목을 찾아 도는 난탕. 어느 아이에게 부딪혔는지 연희의 상자는 가슴 안에서 거꾸러진다. 순경이 뒤에 달린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본 게 실책이었다. 떨어진 빵 덩어리는 딱따구리처럼 시멘트 포도 위를 굴러다닌다. 담배는 주울 생각도 못하고 빵만 쫓아 달렸으나 다 쫓아간 발뿌리 앞에서 공교롭게도 빵은 하수도 구멍으로 빠져 떨어진다. 들여다보아야 새까만 구멍이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구린 내만이 코에 맞선다.